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에는 호랑이가 바위에 깔려 죽을 사람을 구해주었다고 해서 범호자와 떨어지른 자를 합쳐 호운석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때 호랑이 덕에 살아난 사람은 태조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인 이한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까지 전주에서 살았는데 어느 해 여름 같은 마을에 사는 두 친구와 함께 마을 뒷산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자 세 사람은 자연을 즐기기 위해 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큼직한 바위 아래 그늘이 지는 곳을 찾아 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에 겨워 있는데 갑자기 온 산이 무너질 듯한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 그들 앞에 황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세 사람은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뒤로는 큰 바위가 있고 앞에는 호랑이가 있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움직이면 호랑이가 바로 달려들 것 같아 이한사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호랑이를 노려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들에게 쉽게 달려들지 않고 계속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맞서 싸울 수도 없자 한 친구가 결국 죽을 바에야 더 이상 속태우지 않고 자신이 먼저 죽겠다고 하며 나섰습니다.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자 죽겠다고 나선 친구는 혼비백산하여 곧장 이한사의 등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호랑이는 쉽게 달려들지도 않고 그들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자리를 피할 생각도 없어 보이자 세 사람은 호랑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이한사는 아무리 봐도 호랑이가 세 사람을 모두 잡아먹을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향해 사람에게 말을 하듯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호랑이는 마치 대답을 하는 것처럼 짧은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포효만 하고 달려들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 세 사람을 다 잡아먹을 생각은 아닌겨로구나. 호랑이는 이번에도 대답하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원하고 있단 말이냐? 그 물음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시늉을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내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냐고 이한사가 다시 묻자 호랑이는 그제서야 엉덩이를 내리고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호랑이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자 세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죽기 싫다고 하면서 호랑이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얘기하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자 호랑이는 재촉하듯 더욱 사납게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이한사는 각자 겉옷을 벗어 호랑이 앞에 던져놓고 호랑이가 선택한 옷의 임자가 희생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세 사람의 옷을 호랑이 앞에 나란히 내려놓자 호랑이는 킁킁거리며 옷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처음과 두 번째 노인 옷을 차례대로 밀어내자 이한사의 두 친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호랑이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한사의 옷 냄새를 맡더니 입에 물고는 세 사람을 향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사는 약속대로 자신을 잡아먹고 친구들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호랑이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바로 달려들지 않고 그의 앞에 넙죽 엎드렸고 그 모습을 본 이한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등에 올라타라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대답하듯 꼬리를 흔들자 그는 망설임 없이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굉장한 소리를 내며 그들이 서 있었던 뒤쪽에 큰 바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두 친구는 외마디 소리 한번 지를 새도 없이 바위에 깔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대로 이한사를 등에 태우고 쏜살같이 달려 그가 사는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한사가 등에서 내리자 호랑이는 절을 하는 것처럼 그를 향해 머리를 끄덕이고 큰 소리로 한번 울더니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뛰어나오자 이한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올라가 보니 두 친구는 커다란 바위에 깔린 채 죽어 있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버무자와 떨어질 운자를 써서 그 바위를 호운석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살아난 이한사의 사대손인 이성계는 조선왕조를 세운 뒤 이한사를 목조로 추존하고 그 자리에 사당을 세워 이를 기념하였다고 합니다.